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인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덜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믿고 있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그것도 모자라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보험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PD수첩은 가입할 때와 보험금 지급할 때가 너무나 다른 몇몇 보험사의 두 얼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유진 씨는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사정 하루 종일 사정하고요. 저 며칠째 잠도 못 자요, 팀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얘기하네요, 지금. 보험사는 그녀가 받아간 보험금 중 2,700여만 원이 부당한 것이라며 반환하라고 했다. 소송을 진행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게 힘들어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빌잖아요. 이유진 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있게 되고 또 그 일에 빠지니까 더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 시간을 뺏기니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고, 예. 본인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뭐. 네,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수술 중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다. 그렇게 갑상선암과 임파선암 진단을 받은 유진 씨. 수술 그 결과지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의심했던 왼쪽 갑상선 이외에 오른쪽 갑상선에도 작은 유두암 덩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갑상선 주변에 그 전이가 의심되는 임파선이 여러 개가 있었고 실제로 그 전이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유진 씨에게 큰 위안이 됐던 건 암 발병 4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었다. 그러나 그 고마웠던 보험과 이렇게 악연이 될 줄 미처 몰랐다. 저는 보험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면요 다 꺼버려요. 네, 정말 싫어요. 암 수술 직후 그녀는 큰 문제 없이 임파선암과 갑상선암 중 더 고액인 임파선암 진단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진 씨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담당 보험 설계사가 갑상선암 진단금 600만 원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관에다가 각각 최초 1회 한에 하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두 개 다 받는데 문제가 없는 계약건인데. 유진 씨는 보험사 측에 추가로 갑상선암 진단금을 요청했다. 50%만. 어떤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약장사 뭐 장사하듯이 DC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50%만 지급받으면 어떻게 좀 자기가 빨리 해결해보겠다. 그렇게 갑상선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게 된 유진 씨. 그녀는 보험사 인터넷 게시판에 나머지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다음 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암 수술 직후 지급된 임파선암 진단금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 착각으로 잘못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느닷없이 보험회사에서 소송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사서 하시면 되죠. 제가 떼써서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자기들이 다 지급한 건데 그거를 느닷없이 제가 무슨 보험 사기꾼 마냥 갚아내라는 얘기잖아요. 보험사의 주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네. 이거는 새로운 암이 아니라 네. 갑상선 암에서 조금 더 침범된 그 정도에 따른 것이지 네. 각각의 암으로 볼 수 없다 이거고요. 근데 네. 보험약관 어디에도 침범했을 때 보험금을 뭐 안 준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험약관에 없는 내용은 고객한테 주장할 수가 없고요. 2011년 보험사는 약관을 개정. 원바람인 갑상선암 진단금만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유진 씨가 적용받는 가입 당시의 약관에는 없던 내용이다. 방사선 치료차 입원해 있던 와중에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유진 씨. 그녀는 보험사 소비자 보호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한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팀장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살짝 그 상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제가 얘기를 자꾸 해도. 네. 차장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상해 있다 보니까. 소송이라고 제기를 받으신 분은 알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인들은 소송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전화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소송 취하해야 한대잖아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그런 거짓말에서 또 무슨 벌을 받게요. 진짜 도와주십시오. 그 민원이 높은 데서 다 그만둔 친구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의 그런 이제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서비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그걸 이용을 해서 그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험사가 이유진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녀의 주장대로 잦은 민원 때문이었을까? 보험사 심사팀 관계자에게 소송 취지를 물어봤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험은 차고 지급된 거라고. 차고 지급이라고요? 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차고로 지급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함시 합니다. 담당자들도. 최근 4년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는 34만여 건.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결국 이제 소장 날라오면은 이 개인은 뭐 시선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금 달라고 했는데 소장이 날라온다고 하면은 그 완전히 사람이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스트레스 시간 또 왜 보험 청구했는데 내가 왜 손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그 가는 방향으로 뭐 합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 이용자 간의 소송은 총 1,112건. 이는 2013년에 비해 71.8%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88.7%에 달한다. 작년에는 소송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소송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 보면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는 모 회사는 7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은 쭉 처리하던 건수는 비슷한데 갑자기 소송권이 7배가 늘어났다. 그럼 보험 사기가 과연 7배가 늘어났겠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사업비는 매스컴에서 몇 번 두드려 맞았고 그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 보험료에서 이제 못하게 돼 있고 투자 이익도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쪽도 안 되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보험금 지급 보금 나갈 부분에서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보험에서 이득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한 현직 보험 설계사에게 물었다. 보험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100% 봅니다요. 왜 그런 게 발생되냐면 워낙에 그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저도 들긴 들지만 그 나중에 그 나이가 들어서 정말 아플 때 도움을 못 받으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그때 가서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겁이 나는 거고 현업에서 없어지면 저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건수를 보면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순이다. 그 가운데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문영국 씨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보험사로 향했다. 그가 아침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지난 2월 문영국 씨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허혈성 심질환 진단 보험금을 신청한 문 씨에게 지급 거절 통보를 하기도 전이었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받은 게 2월 23일인데 소송을 걸어놓은 날짜는 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저한테 한참 있다가 열흘도 더 지나서 이제 그 지급 거절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하고. 약관에는 최초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보상하겠다고만 돼 있다. 그런데 문 씨가 보험금 4천만 원을 요청하자 다른 기준을 내세웠다. 그는 경도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제가 약관을 이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 내부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부 기준은 저한테 언제 뭐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1인 시위를 하던 문영욱 씨에게 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잠시 시위를 중단하고 면담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물론 약관상에 좀 납득하실 수 없을 정도로 좀 둘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것만 봐서는 지난 확정되면 주겠거니 이렇게 좀 인식들을 하세요. 약관에 다 적으려고 그러면 이 허신증 한 항목에 대해서만 차단 거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약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보험 이용자들. 약관과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심지어 생명보험 회사들은 약관에 명시된 자살재해 보험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개정 전 약관이다. 가입 2년 후엔 자살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희가 억지의 주장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 약관에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 주라는 겁니다. 평소 약관 타령하던 게 보험사 아닌가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부지급한다면 대한민국 계약서 다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2월 법원은 생명보험회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12개 생명보험사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약관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는 그 특별 약관에 재사망 보험금 지급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청구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금이 지급돼야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총 2,179억 원에 달한다.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법원과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구 약관의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실수였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그 약관 자체가 학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법원의 그 어떤 판결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 게 이제 저희 그 보험업계 입장입니다. 가장 그 주요하게 인식되어져야 될 부분이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보험자니까 그것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생명보험사들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살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으로 판매한 보험이 약 3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는 보험사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꼼꼼히 보라고들 하는데 정작 그 두꺼운 약관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니 보험의 세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험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예닐곱건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자칫하다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모 보험사를 위해 일했던 한 손해 사정인을 만났다. 그는 몇몇 보험사 내부에 말하자면 소송용 고객 리스트가 있다고 했다. 소송 갈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과제는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얼마 이상 받고 보험이 몇 개 이상이면
무조건 일괄이에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대답해요. 얼마 이상이고 보험이 몇 개 있으면 일괄적으로 소송 간다.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걸 정해놔요. 보험금을 많이 타갈 것 같은 고객과의 계약 해지가 소송의 진짜 목적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청구를 할 테니 이런 사람들을 없애자, 우리 계약자에서 없애자는 게 더 강해진 거죠. 지난달 고은희 씨는 한 보험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들어 이렇게 들어. 왼쪽으로 이렇게 좀 멀어 누워 그러면. 이렇게. 2008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고 씨는 2010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좌측으로 마비가 왔습니다. 그 뇌출혈로 인해서 그 좌측으로 마비가 오면서 이제 처음에 발병 당시에는 뭐 거의 누워서 대소변 받아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한 6개월 가까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마 이게 한 번 이 발병이 되면 쉽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인가 봐요. 안 저랬으면 살겠어. 아우 미치겠어. 큰일이다. 시간이 가도 해결도 안 나오고. 병원비만도 한 달 평균 90여만 원 안팎. 아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부부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생명줄이죠. 뭐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생계의 어떤 유지에 들어가는 그 보조, 뭐 자기 치매가 되면서 손해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초 재활병원에 입원한 고 씨가 보험사에 입원 일당 180만 원을 청구한 것이 지난 3월 18일. 그러자 보험사가 고 씨에게 보험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소송을 결정한 것이 3월 19일.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소송을 결정했다. 보험사는 고 씨를 조사 1순위로 분류한 뒤 주목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큰 재산은 없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거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보험 사기꾼, 소위 매스컴에서 왕왕 보도되는 보험 사기꾼은 매도가 되니까 상당히 심적인 불편이 크고요. 해당 보험사가 고 씨를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보험사는 고은희 씨가 2007년 11월에서 2008년 8월까지 5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즉, 많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의심하는 것. 그런데 고 씨는 지인인 보험 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가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요 언니가 보험을 하는데 하나 넣어줘. 그래갖고 그래 오라 그래라. 그래갖고 넣어준 거예요. 20만 원 하나면은 5개를 넣을 수가 있대. 그래서 알았다 해갖고 해갖고 와라 그랬고 했는데 이거 넣었는데. 또한 보험사는 월 납입 보험료가 35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 보험료는 23만 9천여 원 정도 됩니다. 그 선생님 수입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 뭐 통신비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부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아내는 유방암 수술 후에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한다. 굴지 마. 응? 씩씩하잖아. 잘.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부부. 기가 막혀서 그러지. 아니, 보험 사기라니 나 기가 막혀서 무슨 말? 그 몸이 불편하기 전에는 밑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2층에 그 악어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암수술을 받고도. 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뭐라고. 진짜 이것들 혼내줘야 돼. 아주. 보험사는 고 씨를 속칭 나일론 환자로 의심하고 있다. 병의 정도에 비해 입원 일수가 과하다는 것. 고은희 씨는 통원 치료도 했었다고 한다. 다리 좀 펴서 조금 저하고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병원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고 씨. 먼저 번에 그 통원 치료를 본인 혼자서 조금 어려워도 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하다가 한번 본인 스스로 몸을 못 가누니까 교통사고 한번 나서 어깨를 심하게 다쳤어요. 보험사는 고 씨가 입원 중 다수의 외출을 했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이유라고 했다. 최근에 입원한 기간 54일 중 6일간 외출했다는 것이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49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탈상을 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28일은 외출을 했어요. 구정여주 3일은 병원 측에서도 어차피 진료가 없고 치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출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3일을 외출을 했습니다. 그게 총 4일이고요. 진짜 집안에 중증 환자가 있어 생업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2중, 3중 고통을 준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진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입원 일당 다 넣어서 설계해서 팔아먹고 나중에 입원 일당 타려고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꼴이거든요. 자기들이 설계해서 팔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미리 그런 과다 입원이나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보험금 청구할 때 초반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충분히 고지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입할 때도 그런 설명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2014년 기준 전체 보험 계약 건수는 약 1억 8천만 건에 달한다. 홈쇼핑에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보험이 판매된다. 우리나라 보험 가입의 특성상 지인인 보험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과다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사에게 소송을 당했던 최 씨는 최근 20번째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 보험 개수만 늘리면 개수 많다고 사기로 걸어요. 개수 갖고 사기로 걸어. 네. 그 가입은 가능하신 걸로 나오고요. 각각 2천만 원씩. 아니, 저는 문제가 있어서 보험 안 못 넣어요. 안 넣어요. 정액보험은 타사 10개, 20개가 있으시더라도 거기서도 100% 받고 여기서도 100% 받는 거예요, 고객님. 아, 10개, 20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황당하지요. 참 어이가 없고 나라법이 참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합니다. 보험을 많이 넣어서 많이 아파서 사기로 걸 수 있다. 지금도 설명하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넣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증권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 증권 나오면 해약하려고 해요. 보험 여러 개 들더라도 결국에는 보장받는 거는 한두 개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들로서는 보험료만 계속 내고 있고 정작 보험사고 났을 때는 한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보험은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는 분명히 중복보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은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어쩌면 생애 마지막 봄일지도 모를 시간을 보험사와의 소송 준비로 보내고 있는 이영도 씨. 벌써 2년째 보험사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역시 다수보험, 과다보험료 등이 문제가 됐다. 보험사는 지금은 해약된 보험까지 합해 월 납입 보험료가 139만여 원에 달하기도 했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그런데 이용도 씨는 15년 전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해왔다고 한다. 지금도 현재도 뭐 재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일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그 보험사 설계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도 할 수 없이 또 가입을 했다가 또 실효시키고 해지하는 또 그런 경우도 또 비일비재 사실은 했었고 또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피부적으로 저희는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신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면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이영도 씨는 1심에서 패소. 그간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할 처지다. 이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 그는 4인 가족의 보험료로 100여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씨는 대기업인 S중공업 출신으로 중장비 기계 매매업을 했었다고 한다. 또 그를 소송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던 2010년 당시 게드팝 치킨 호프 이런 아내와 함께 호프집도 운영 중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맞벌이, 부동산 매각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재판 준비에 쏟고 있는 이영도 씨. 그는 지난해 말 간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제는 특별한 치료보다 마지막 희망으로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뭐 1년밖에 못 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그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금 제가 다소 힘이 든다 하더라도 다른 지금 그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저는 바꿔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사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번 사기 그런 그 그런 사기에 예를 들어서 같이 견주어서 우리를 같이 취급을 예를 들어서 해서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너무 억울하고요. 이용도 씨를 취재한 뒤 제작진은 해당 보험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 직후 보험사 측은 이용도 씨에게 전화로 합의를 시도했다. 아, 예, 선생님. 보입니다. 어차피 이 계약금 관련해서 어차피 해지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1심 판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 반면에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은 사실은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용도 씨는 보험사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보험사는 왜 계약만 해지하면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을까? 손해 사정인 최순진 씨는 보험업계 일부에 이른바 묻지마 해지만 전담하는 인력도 따로 있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일선에 있는 그 보험회사 조사 업체의 일부 직원들은 그 해지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사 이 사람 보험 몇 개 가입이 돼 있다. 10개가 가입이 돼 있고 뭐 당뇨로 입원을 뭐 얼마나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번 보험금은 주되 계약을 해지해와라. 해지해오면 얼마의 수당, 얼마의 수당. 자료를 어느 정도 그렇게 주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 많이 받으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일당 많은 사람 위주로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서 이야기할 때 소송 들어간다고 겁주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보험사는 손해 사정인이 고객에게 해지 동의서를 받아오거나 보험금을 많이 삭감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묻지마 해지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당뇨, 고혈압 등 장기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향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의 어떤 원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제거한 그 크기만큼이 보험회사 주주한테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니까 주주의 이익이 일단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익을 위해서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 이용자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물론 보험업계 일부의 일이라고 합니다만 손해 사정인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묻지마 해지를 유도하고 다니는 업계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급증하는 고객에 대한 보험사들의 소송. 그런데 한 보험사의 경우 재판에서 모두 진, 즉 전부 패소율이 무려 50%로 드러났습니다. 세세한 소송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쯤 되면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이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한 보험회사의 직원들도 10여 명 이상 동행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희는 당연히 다 경찰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단히 경찰처럼 행동을 했어요. 뭐 직원들한테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뭐 저한테까지 뭐 추궁을 하고 원장님한테도 뭐 추궁을 하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어깨동무를 하며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보험사의 또 다른 직원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무언가 추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당시 경찰 등이 전신 마취된 상태에 환자가 누워있던 수술실에까지 진입, 수술을 방해받기도 했었다고 한다. 환자가 수술 중인 상태인데 그 들어와서 거기서 그 구두발로 소독도 안 된 발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환자를 찍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경보음도 들리고 환자가 위급한 상태에도 빠지고 그랬었어요. 뭐 저기 핸드폰 같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네? 아니 클립 주셔도 되고 안 빠질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수동처 갔었는데 제가 그걸 네. 지금 들으신 겁니다. 진료 현장은 네. 그 환자의 건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네. 보험사 직원들이 마치 경찰이냥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방 그리고 진료 장소를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경찰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로 보고 수사해왔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하는 게 그 보험사기 때문에 서로 그 공조 내지 협조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험사 직원이 너무 과잉된 행동을 저희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찰이 해당 병원 수사를 시작한 건 한 보험회사의 진정 때문이었다고 했다. 작년 3월경에 그 보험회사 측의 보험사기를 수사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볼 적에 이 미비누과 병원이 특히 그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그 보험 사기 비용을 부풀린 그런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제보를 저희 경찰에 하게 됐고요. 진정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압수수색 당시 어깨 동무를 하는 등 보험사 직원과 경찰은 친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는 경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고소나 고발이나 진정 세 가지 하는데 네. 세 개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아 전혀. 네, 저희도 없고 다른 보험사에서도 없고. 해당 이비인후과의 코 수술을 문제 삼고 있는 경찰과 보험사. 코의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 선천적 혹은 사고에 의해 휘면 비염 등을 앓게 된다. 코 겉에가 지금 이렇게 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따라서 그대로 코 내부도 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고칠 때 코 내부를 아무리 펴도 코 외부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코 내부하고 코 외부를 같이 동시에 펴줘야 됩니다.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회의 감정을 받아 코 수술 환자 중 상당수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치료적 개념의 수술이라는 감정을 받아 경찰 및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3년 전 비염 때문에 수술을 받은 뒤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박한일 씨. 코를 만지기 위해서 가신 거는 아니고요. 네, 아 이게 만진 코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코는 옛날 사진만 봐도 똑같이 뚱뚱하고 이렇게.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은 그는 앞일이 걱정이라고 했다.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그럼 제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더 지급을 요청했을 때 더 까다로워지는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죠. 해당 보험사는 보험 사기 적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인사건 났어요. 그럼 딱 혐의자 한 명만 잡아서 그 사람만 조사하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조사를 하고 불러서 소환해 갖고 그 다음에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많이 가겠죠. 하지만 살 정의를 수행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험사들은 결국에는 뭔가 보상이나 보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가입자나 아니면 의료진들에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본인의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걸
매우 안타깝고요. 진료권을 간섭받는 아주 큰 문제인 또 하나의 보험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물론 근절돼야 할 범죄다. 그러나 명확치 않은 잣대로 고객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고 소송을 감행하는 보험사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벌인 소송의 결과다. 보험사 전부 패소율을 보면 에이스보험이 50%로 가장 높고 동부화재가 34%, 흥국과 악사는 각각 21%와 16%에 달한다. 서정민 씨는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했었다. 2008년 말 급성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어깨 합병증 등으로 투병해왔다. 그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다. 과다 입원 등 보험 사기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년간의 재판 끝에야 내려진 무죄 판결. 정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이제 끝인가? 이제 내 무죄를 밝혀서 끝인가? 무죄를 선고한다는 그 말 듣고 나중에 밖에 나와서도 하염없이 울었고. 재판부는 서 씨가 중증의 당뇨라는 점과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의사협회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서 씨의 입원 기간이 장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다. 서 씨는 1심 소송에만 1,700만 원을 썼다고 한다.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의 고통도 없었을 거고 그 돈 없었어도 나는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죄인이 됐고 법정까지 갔고 지금 이렇게까지 됐고 그렇지만 억울해서라도 나는 걔네들을 꼭 이기고 싶어요. 임의로 보험 사기로 제보를 한다거나 하면 이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는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해서 보험 사기인 것 같다라고 수사 의뢰를 해서 혐의가 없어졌다, 무혐의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받냐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패소한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상대로 그 불법행위 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재로 작용을 하죠. 고문 변호사 등의 시스템을 갖춘 보험사들에게 소송은 흔한 일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하는 고객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송 전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도 고객과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적인 조정기관은 있다. 금융감독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기구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소송을 당한 고은희 씨의 남편 박수복 씨가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민원을 내시잖아요. 그럼 이제 답변을 우리 소송대기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한 개.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이제 상위기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분쟁 조정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걸 얘네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소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 그러니까 꼭 안내를 하고 소재기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보험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박수복 씨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보험회사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절차를 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절차로 해서 강제적으로 법규를 좀 제정을 해서 엄격하게 좀 막아주고. 금감원에서는 해마다 각 보험사에 대한 민원 평가를 실시 발표한다. 각 보험사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석 달간 게시해야 한다. 보험사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고객 민원을 막으려는 이유다. 상당히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매스컴 쪽에서 민원 발생률에서 계속 체킹하게 돼 있고 외부에서 계속 뭐 그 담당 전담자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써야 되고 상당히 일이 또 고달파지거든요.
보고에 따라서 본인 평가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낌새를 보이는 고객에게 소송을 걸어 금감원 민원 접수를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얘네들은 민원 성향이 있어요. 넣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조사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소송을 넣어요. 소송 놓고 민원 받는 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이 해요. 고객한테 이틀만 시간 벌어달라 우리한테 그래요. 그 안에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민원 못 넣게 되게 친절하게 해준 다음에 소송 넣고 위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송 결정 났네요. 갖고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소송 전 반드시 금감원의 조정을 거치게 하거나 제3의 독립적인 조정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짜 전문가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나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다시 또 그 모아서 얼마든지 그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 어떤 그 분쟁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법원으로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보험 이용자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보험 선진국이라는 독일의 경우 금융당국이 아닌 별도의 분쟁 조정기구가 있다. 지난해 18,700건의 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조정 성립이 안 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하다. 분쟁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은 조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덕분이다. 과거 3년 동안 보험사들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법조 인력들이 와서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소송을 당해 금감원에 중재 신청도 못해본 박수복 씨는 그저 막막하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가능성이 좀 희박한 쪽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접수처에서. 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마 워낙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재정이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비용 걱정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재판은 다가오는데 법률 용어나 약관 내용이 좀처럼 입에 익지 않아 걱정이라고 한다. 지금 답변서 제출 날짜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든지 아니면 약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계약 내용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제가 문안을 또 다시 답변서를 작성을 하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요즘 그런 작업을 반복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좀 들어 번쩍번쩍. 이렇게 병들고 아플 때 도움을 받으려 가입해둔 보험이었다. 생명줄 같았던 보험의 반격. 그들이 보험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긴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부부에게 돌아오는 건 이번에 청구한 입원 일당 보험금 총 180만 원이 전부다. 건강할 때는 고객이고 가족이라더니 막상 아프면 그래서 보험금 좀 많이 타가면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일부 보험사들의 두 얼굴. 보험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는데 이견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량한 그것도 투병 중인 고객들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고 덜컥 소송부터 걸어버리는 몇몇 보험사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거나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